퀴즈렛으로 그 퀴즈를 쉽게 만드는 방법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퀴즈렛으로 가야 되겠죠? 퀴즈렛.com 열었습니다. 이미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유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교육 중3 여기 어휘 표 프린트 이 선생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블락을 잡아서 새 문서를 열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거를 표를 없애려고 하는데 표를 없앨 때 객체 속성을 글자처럼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고 블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력 표를 문자열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분리 방법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기타 문자열을 선택해서 여기다 놓고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바를 세 번만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스페이스바 하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스페이스바를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죠? 이와 같이 된 거를 블락을 잡아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근데 여기 학습 세트 만들 때 워드, 엑셀, 구글, 독스 이 부분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으면 지금 아까 여기 영어 단어와 이 한글 표를 그 스페이스바 세 번으로 줬죠. 여기서 단어 뜻을 구분한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다 이렇게 단어와 뜻이 같이 가 있는데 요 구분자를 아까 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아까 뭘 입력했나요? 사이에 스페이스바를 입력했죠. 스페이스바를 세번 눌러줍니다. 둘, 셋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제목 달고 제목은 비상교육이었으니까 그대로 비상교육 중3 어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다 제목을 블로그에 해놓고 블로그를 해야죠. 제목 입력하고 설명은 뭐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언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자동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쪽은 영어고, 이쪽은 국어, 한국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를 여기 참가하는 방법, 이미지 가지고 있으면 저같이 이제 타이포가 있습니다. 타이포는 스트레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인지가 꽤 많이 있네요. 여기서 쭉 스트레인지가 있는데 어디 볼까요? 낯선 행동을 이렇게 제가 많이 집어넣었군요. 스트레인지. 이것도 참 스트레인지가 특이한데요. 여기 이 단어를 이상하다 이거죠. S를 거꾸로 놓고 R자를 거꾸로 놓는데 이것도 재미있네요. 예, 뭐 작품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근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요. 요거를 불러왔습니다.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타이포를 보내드렸으니까 한 폴더에 넣으시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드는 일치하는 항목이 없답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을 때는 창작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그냥 이 자체에 이 각, 어, 이 퀴즈랩 제거,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ODD에 해당하는 거. 이건 홀수다. 이상하다. 요거 이상하게 얘는 색깔이 이상한 옷을 수영 선수 같은데 이상하죠? 골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이제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다 하나를 폴더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폴더 추가 비상교육 중3이 이름을 비신이라고 하는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 비상교육 중3이 폴더로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요 위에 주소 카드까지만 되겠습니다. 요거 주소가 돼서 요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건 예, 지금 이렇게 예, 이름이 길어지면 한글을 이렇게 영어로 변환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예, 요 주소를 갖다 붙여놓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예, 아까 비상영어 중3이었죠? 예, 그대로 자,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예, 복사해서 예, 여기다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 학습하고 여기다 이제 매칭 게임 이렇게 하고 지금 게임은 여기서 카드 맞추기를 누르면 되겠죠. 맞추기 시작해봅니다. 이거는 화면이 이렇게 화면을 키워주세요. 매칭 이거는 드래그 하라는데 드래그 하면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서 뒤로 갔다가 다시 하시면 카드 맞추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무브먼트 어디 갔냐? 운동 장교 어디서 체스트 강장룡 몰래 뒤에서 빌리지 마을 국가동 네, 12.3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놓고 아이들한테 예, 선생님이 좀 여유 있는 속도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시고서 자 이제 12.5초니까 선생님 이 속도보다 더 빨리 하면 초당 건빵 한 개씩 주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퀴즈 뚝딱 만들기 안내해 드렸습니다.